아, 우리 저기 네. 가스레인지 있지? 저기, 야, 그거 이렇게... 저기, 야, 그거... 저기 있잖아, 형님. 그 갈비 한번 보자. 가져와 봐. 야, 미나야. 네? 정말, 이리 와봐. 너 송이 좋아해? 양송이요? 아, 정말 예뻐. 아, 정말 예뻐. 야, 너 글로벌한 드라마를 한 애가 양송이가 뭐야? 너 여기 와서 양송이 먹을 일 있어? 정말 송이를, 야, 벌써 이 나무잖아. 이야. 이야. 이게 가장 송이가 비싸게 가격을 칠 수 있는 이 모양이래. 아, 진짜요? 이건 진짜 나도 처음 봤어. 아니. 정말 송이가. 오. 자, 이거 나 널 위해서. 자, 이걸 내. 돼요? 쪼갠다. 오. 송이 너 찢어서 먹어봤어? 네. 와. 먹어봤어? 아니. 와. 아니요, 와. 이거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먹어봐. 진짜요? 기운이 보기 전에 빨리 먹어. 자, 먹어봐. 이거 쪽쪽쪽 찢어서. 고기 먹는 거 같아. 고기 먹는 거 같지, 진짜로. 쪼글쪼글 아삭아삭하지? 응. 자, 또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 난 이 방송 나가면 지금까지 다른 게스트들이 욕할 것 같아. 최고의 한우 갈비쪽. 아니 진짜 그 색깔 봐. 색깔이 달라요. 아니 너무 처음 봐요. 아, 완벽하지. 감동해요. 진짜? 거기다가 굽게. 제가 불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됐어요? 응. 저기 뭐야, 식용유 있지? 식용유를 한번 뿌려서 휘주로 한번 싹. 네. 키친타올로 씌워라. 네. 청소하자. 여기있다. 아이고. 야, 시원이 오늘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이제 다 됐어. 아니, 두 개로 나눠? 어, 그 좀 팔이 안 닿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고기를 된장에 찍고 이런 거 먹나, 안 나? 이런 양파 장아찌? 어, 어. 좋아, 이것도 할까? 여기 너무 큰가? 이거 넣기? 이건 어때? 그래.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짜파게티랑 먹으면. 그러니까 나 아까 그 생각했어. 혼나 진짜로.
된 거를 열로 주면 내가 바로 옮길게. 이것도 퍼서 줄게. 야, 미나 이제 나오면 돼. 네, 국 풀까요? 국? 그래. 살짝 데피고. 내 생각에는 나는 물을 조금 넣었을 것 같거든. 넣어서 넣었어. 좀 짜요? 아니, 너가 한번 먹어봐야 돼. 까요? 어때? 물 넣어야 되겠지? 조금만 약간. 그지? 조금만? 그래. 진짜 조금만? 자, 다 됐니? 너네가 와야 이걸 군대. 조용히 짜게 먹어. 크게 먹어. 끓고서 반응 딱이야. 다 됐습니다, 형님. 우와. 우와, 진짜 고기 너무 좋다. 세상에. 이거 어쩔 거야. 와, 한번 구워볼까, 막도? 좋아요. 이야, 이거 뭐. 진짜 고기. 어? 우와. 와, 바로다, 바로. 바로 이렇게 오면 구해야 되겠어. 됐어, 이제 또 나가서. 자, 와봐, 앉아. 네. 자, 미나 앉아. 이건 맛있는 거 있지? 어디 가서 이렇게 먹어보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진수성찬이다. 살짝 구워서 먹어도 될까? 요즘 이거 요 정도?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 먹어. 이거 냉이, 고추냉이 해서 먹어봐. 일단 게스트가 먼저. 너무 맛있어. 녹아요. 녹아? 응. 이거 맛있으면 됐어. 엄청 웨이팅 긴 식당 같아. 아, 너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웨이팅이라는 말을 진짜 자연스럽게 쓴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웨이팅? 그쵸, 좀. 어, 와, 너 되게 잘하는데, 영어? 고급 언어. 그래, 진짜. 내가 하나씩 구워줄 테니까 거기서 잘라서 먹어.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 받았어요. 어우. I was just I'd ride and ride. 아, 진짜 잘 짰다 우리. 그치? 오! 진짜 맛있겠다. 너 해봤어? 네, 저 해봤어요. 그래? 아, 난 갈비살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 난. 갈비는 미쳤다, 진짜. 이봐. 형이야. 어질어질해요, 지금. 와. 아니, 어느 갈비집에 가서 희원아 이렇게 두껍게 갈비살이 나오냐고. 그니까요. 못 나와. 니네 먹어, 내가 자를게. 자, 먹자. 소금 찍어서. 와, 완전 숭덩숭덩 잘린. 됐어. 고기 뭐야? 진짜 부드러워, 여기. 고기 먹어봐, 막대만 먹어봐, 자. 진짜 예술이다, 예술 진짜. 정말 예술이다.
아,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잘 구웠다. 고기에서 육즙이 웬만한 물 한 컵 먹는 것 같아. 진짜. 아, 고기 진짜 좋다. 오, 어지럽다. 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리고 고기를 되게 두껍게 갈비살을 냈어. 얇은 게 아니라. 이거 먹다가 느끼하면 이 시래기국 진짜 최고네. 그러니까요. 완전 최고네. 조합이 너무 좋아요. 와, 그냥 뭐 안 들어오고 그냥 시래기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네. 너 이거 진짜 밥 두 그릇. 됐어, 군대 먹을게. 와. 그지? 시래기국 맛있다니까. 와, 진짜 잘 끓이셨네요. 응? 정말 정말 잘 끓이셨네요. 뭘 잘 끓여? 너무 정말. 시원해요. 응, 그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 진짜 작살 나요, 진짜. 국 진짜 완전히. 국 최고야. 희원이가 지금까지 여행 다닌 것 중에 진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형, 이게 시래기가 손이 많이 가네요, 형. 그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더라고. 저희 셋이서 다 나눠서 닦았어요. 아, 근데 사실은 내 껍데기를 사실 안 벗겨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린 다 벗겼어요, 그거를. 그리고 굳이 안 벗겨도 되는데, 내가. 안 벗긴 것도 있기는 있어요. 나중에. 야, 그냥 너 같다. 자, 현아. 네.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이걸 위아래라는 건 빨리 육즙을 가둬버리려고 안에다가 이렇게. 와. 와. 와, 진짜. 아, 정말 맛있어. 그지? 자, 요거 금방 갈 거야. 자, 요거 금방 갈 거야. 스탠바이 하는 거야. 야. 요건 약간 안에 좀 부드럽게 먹자. 네. 이야. 헐! 자. 이야. 빨리 먹어봐. 박종아. 네, 예. 지금 먹어봐. 예, 예. 완전 탱탱하고. 예. 어때? 어때? 진짜. 와, 이거는. 이건 진짜 끝내준다. 예, 예. 완전 탱탱하고. 먹어. 어때?
그런 말이 잘했다, 야. 맛있네. 이 자식들 진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동에서 가장 최고라는 건 오늘 다 다 웃는다. 진짜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네. 사는 거죠, 이게. 완벽한 식사였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티타임이 있어야지. 아, 그렇죠. 아, 좋다. 형, 저 벌써 물안개 시작이 있어요. 와, 물안개 피네. 오. 진짜 이쁘다.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쫙 드라이에서 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와. 진짜 특수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오늘 반나절은 넘게 이렇게 만나봤잖아. 느낌이 어떤 이렇게 보면. 근데 저 원래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아, 아니야. 너무 따스웠어요. 근데 진짜 난 그게 신기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사 없이 혼자 그렇게 불도저처럼 오디션 보러 다녀가지고 그 역할을 따냈다라는 게 정말 난 How did you suffer? And she said it was just natural. Everybody did it. 그 몇 차까지 봤어 테스트? 제일 먼저 뭐야? 그 셀프 테이프. 아 내가 아, 찍어서 보내는 네, 거야? 네,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작가님이랑 막 감독님이랑 쇼러너 분이랑 같이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네, 줌으로 연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 또 하고. 연기를 또 하다니 또 똑같은 걸 또 줌으로? 네, 줌으로 줌으로 어, 두 번? 응. 그런 다음에는 네 인터뷰 그냥 말, 얘기하는 것만 줌으로? 줌으로? 네. 네 번째 인터뷰 그런 다음에 직접 케미스트리 본... 리딩? 어? 케미스트리 리딩 한국말로 해줘 케미스트리 리딩 약간 한수랑 그러니까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아~ 너 발음이 너무 세련되니까 못 알아듣겠어. 케미. 아, 그래. 그렇게 해줘. 네, 그거 두 번? 그것도 두 번 네, 번 했어? 두 번? 그럼 지금까지 일곱 번이야. 네. 와. 그리고? 이삭이랑 케미. 아, 그렇게 케미스트리 오디션을 또 계속 몇 네, 번을 본 거야? 네, 매칭을 해가지고 아~ 그것도 한 번? 한 번. 감독은 그 다음에 만난 거야? 네, 다 되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아홉 번째 감독을 만난 거네. 네. 와, 그 감독 만나기 힘드네. 와, 아니 그 아홉 번 만에. 셀카는 각도를 어느게 됐니? 셀카. 이딴 식으로 이렇게. 네, 약간. 어. 야. 좋은 정보 감사다. 와 근데 그 오디션을 그럼 몇 달간 본 거야? 네 달. 네 달 조금. 그러면 네 달 동안 되게 좀 약간 조마조마 막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안 해본 오디션이잖아요. 한국에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존재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맨날 갈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참 대단하네. 대사가 너무 다 와닿는 말이어서 이게 그냥 경험뿐만 아니라 말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화를 잘 해낸 거지 사실은. 근데 매번 너무 후회가 없었어요. 와우. 매번이니까 자신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미나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큰 재산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후회도 없이 진짜 최선을 다했다. 멋있다. 당당합니다. 진짜 멋있다. 아, 우리도 4개월 오디션 좀 보고 면접 좀 하고. 아, 그러네.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 자, 그럼 들어가자. 네.